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식 개선과 복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의 밝은 소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눈물의 삭발과 지하철 시위 등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어두운 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.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을 누리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